소녀.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은 부산 인터스텔라 안락점이 오픈한 날입니다. 그러니까 어제까지 판화가 디스플레이가 된 거죠. 대략 2층에 2층에 한 15개 정도.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일부분의 사진이 왔는데. 뭐랄까, 퀄러티가, 판화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면, 마치, 아미고님들이 제 판화를 위해서 이 카페를 차린 것 같다는 느낌 정도로 잘 어울려요.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. 두 번째. 지금 초점이. 세 번째. 네 번째. 이건 똑같은 건가? 근데 특히 이 금고댕성 빨간 정말 잘 어울리고. 초점이 지금 뭔가 잘안 맞는데. 그래서 이거 이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아미고님이 이제 가서 찍어서 미더덕 카페에 올린 링크가 있어요. 그 링크를 이제 여기 밑에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정말 이제 곧 강남, 서울 강남에도 생길 거고 또 서울에 많이 생길 겁니다. 거의 지금 현재 섭외가 된 곳이 많아서. 그래서 이제 그 링크가 지금 세종시에도 곧 생길 예정이고요. 잠깐만요. 잘안 뜨네. 이렇게 잘안 뜨는데, 이런 어떤 카페가 있는데 세종시에도 곧 생길 거고, 전국 프랜차이즈랑 손잡게 되면은 이제 전국에 동시에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링크를 밑에 달아드릴 건데 댓글에 제그 팬카페 닉네임 필명 김선유씨라고 있어요. 김선유 판화진미장 부산 갤러리 카페 소개해가지고 창밖에서도 제 판화가 보인다. 들어가니 가면은, 아이고, 뭐야. 오래 걸려. 여기가 지금, 여기가 길이맛이 워낙 넓어서 와이파이가 좀 멀어지면 속도가 느려요. 넓다 보니까. 이렇게. 뭐가 잘못, 제가 8번 눌렀나 봐요. 이렇게 해서 2층에 올라가면 이렇게 있다. 이렇게 소개가 돼 있죠. 그 다음에 캡션. QR코드로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다. 오케이. 그럼 여기 이제 주소랑 QR코드를 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제 작품에 대해 소개를 해줍니다. 대본을 제가 이제 저랑 덕장님이 썼고요, 같이. 마지막에 메뉴판이 나오네요. 메뉴판이 나오고. 네, 그래요. 뭐,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 링크, 부산점, 인터스텔라는 간판은 없지만, 현재로서는 유일한 부산 인터스텔라죠. 이곳을 소개를 이제 오늘 오픈을 했다. 그래서, 아무튼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, 기분이 정말 좋았고요. 제 판화를 위해서, 제 그림을 위해서 준비된 카페 같은 그 느낌.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. 네, 오늘 오랜만에 기린와실 햇살이 따뜻합니다. 아, 진짜 오랜만에. 또 내일부터 구름이 낄지도 몰라요. 네, 전혀.